저희들이 이제 첫 예배 드릴 때 방에서 네 명이 한 방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방에서. 근데 참 신기한 거는 우리가 방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여기가 교회다 하는데 사람들이 교회인지 알고 오시더라고요. 나 그걸 보면서 참 하나님은 대단하시다. 대단하시다 생각을 했고 저희들이 이제 이 성전으로 이동하고 이제 토요일 날 거기를 다 비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자리를 가봤는데 저희들이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모르겠는데 다이 물건을 치우고 나니까 야, 우리가 이렇게 비좁은 데서 예배를 드렸구나. 약간 좀 그렇잖아요. 예배당다운 거룩한 맛은 좀 없고 약간 불편하고 이런 곳에서 우리가 이곳이 예배당이다. 오피스텔인데 이곳이 예배당이다 하니까 또 성도들이 예, 거기에서 등록하신 누적 등록 인원이 2만 명이 될 정도로 사람들이 그곳이 예배당인 줄 알고 교회라 믿고 찾아와서 예배를 드린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했는 그 믿음의 흔적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귀한 예배 드릴 수 있고요. 예, 감사하며 감사하고 우리 주님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도 개척을 했고, 2002년도 이제 우리가 그 오피스텔에 입당을 했습니다. 근데 그 오피스텔에 입당을 했을 때는, 예, 50명만, 예, 채워져도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야, 50명만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했고, 예, 개척한 지한 3년 후에, 2004년이죠. 예, 100여 명이 출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주 드리는 예배 인원이 100명 정도 된 거죠. 근데 우리가 1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는, 예, 성도가 100명이란 얘기가 아니죠. 그보다 더 많아요.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번 오시는 분들도 성도니까. 그리고 뭐석 달에 한번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 예배 인원은 뭐 몇백 명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의 이렇게 사람들이 가리봉동에서는 뭐 700명, 800명 한번 예배 드릴 때 900명이 넘게 예배 드린 적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많은 인원이 지난주에 오셨던 성도가 그 다음주에는 안 오시죠. 그리고 그 다음주에 보는 얼굴이 또 낯설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교회를 할 때는 계속 한번 이름을 외워놓으면 그분이 아니고 또 다른 분이 계시고 또 다른 분이 계시니까 우리가 이제 얼굴을 잘 알기가 어렵다 해서 처음에 이름표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안내하시는 분들은 그 파티션에 이름표를 전부 다 이렇게 철사줄에 걸어놓고 오시는 분들한테 이름이 어디세요? 누구세요? 해가지고 전부 다 이제 이름표를 이렇게 찾아드리고 내 이름표 찾아가지고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분이 오셨는데 이름표가 없어요. 그런데 왜 이름표가 없냐면은 우리가 늘 나오시는 분들 이름표만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름표를 정리를 하는 게 1년이 지나면 이름표를 없애요. 그래서 이제 안내하시는 분이 나오신 지가 얼마 되셨어요? 언제 나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2년 전에 나왔대요. 그러니까 2년 전에 나왔으니까 이름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너무 화를 내시면서 어떻게 내 이름표를 안 놔둘 수가 있느냐고 너무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화를 내는 마음을 그때는 제가 너무 당황해서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2년 동안 한 번도 우리 교회를 잊은 적이 없대요. 근데 내가 안 오고 싶어서 안온게 아니라 못 왔대요. 그래서 시간 내 가지고 2년 만에 내가 이 교회 온다고 얼마나 시간 내고 힘들어서 정성을 다해서 지금 여기 와서 내가 예배 드리러 왔는데 내 이름표가 없다니. 그러니까 교회에서 나를 몰라준다는 거죠. 나는 한중사랑교회 성도라고 그렇게 마음에 품고 한중사랑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오기 위하여 날짜를 맞추면서 2년을 기다렸는데 이 교회에서는 2년 안 왔다고 이름표를 치워버리다니 너무 섭섭한 거죠. 너무 섭섭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구나. 예. 비록 올 수는 없지만 예.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우리 직장의 형편, 우리 가정의 형편,
주위의 형편 이런 것들 때문에 하고 싶은 신앙생활 제대로 못했던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여태까지 지내왔다는 그 생각을 하면은 정말 저희들이 누적 2만 명이라 하는데 사실 안 나오는 성도님들 중국 가신 분들이 얼마예요? 지금 뭐 예배 드리는 인원 얼마 아닌데 지금 인원 얼마다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10년 전에 나왔던 분이 오시면서 내 성도라고 오시는 그 마음을 저희들이 버릴 수가 없어서 계속 지금까지 등록하신 분들은 다 교적부에 이름을 놓고 그동안 뭐 잘 빠진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이렇게 저희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여러분들의 특별한 사랑과 특별한 관심과 특별한 헌신이 있었기에 지금의 이 땅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리봉 성전 하면은 처음에는 이제 의자를 놓고 예배를 드렸는데 금방 100명, 200명이 되니까 너무 비좁아서 그리고 뭐 400명, 500명 이렇게 600명, 700명 그러니까는 의자를 없앴습니다. 그래서 의자를 없애고 우리가 앉을 수 있는 이렇게 차지할 수 있는 공간은 40cm, 40cm 되는 방석이에요. 그런데 방석도 여유를 두고 두는 것이 아니라 딱 방석 크기만큼 탁탁탁탁 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방석에 앉아서 본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아침 일찍 와서 그 자리 쟁탈전이 벌어집니다. 책가방 놔두고 잠깐 어디 갔다 오면 누가 치워요. 왜 자리 잡았냐고. 그러면서도 한바탕 하고 좀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쟁취한 그 예배드리는 자리가 40cm, 40cm 방석 하나. 옆에 바로 옆에 사람 팔 닿죠? 내 다리를 이렇게 양반 다리 하면 이 다리가 앞에 사람 엉덩이를 찔러요. 그럼 또 돌아보죠. 왜 찌르냐고. 이러면서 그 비좁은데 여름에는 발냄새, 땀냄새 그런 정말 돼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참으로 신기한 거는 저는 불편하다고 우리 성도님들 예배 안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계속 꾸준하게 이렇게 지금까지 그 예배당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싫어하지 않으시고 그 예배당을 지켜오셨고 그곳에서 너무나 많은 은혜를 체험하시고 말씀으로 양육받고 침묵하고 교제하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예배 드리고 나면은 의자 착 치우면은 우리가 또 앉아서 식사를 해요. 식사를 하고 또 상을 착 치우면은 의료 진료소가 되고요. 또 그걸 착 바꾸면은 성경 공부하는 공부방이 되고요. 아무튼 저는 변신 예배당이라고 그런 곳에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면서 이곳이 예배야. 이곳이 한중사랑교회야. 믿어주고 따라주시고 함께하신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한 그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 헌신을 우리 주님께서는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편하다 보니까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사실 2004년도 2005년도 이때 뭐 3, 400명 모였으니까 정말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비좁은 데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넓은 예배당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넓은 예배당 주셨습니까? 안 주셨잖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예배당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늘려주신 게 무엇이냐면은 오피스텔이었어요. 처음에는 오피스텔 뭐 200, 13, 14, 15 3개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요. 2층 다 쓰죠. 3층 쓰죠. 5층 쓰죠. 그리고 그 밖에서 또 우리가 숙소를 구해가지고 저희가 이사하면서 세워봤어요. 숙소가 뭐 100평짜리 교육관 다 하나 있긴 했지만 잔잔한 숙소와 사무실이 몇 개냐면 26개더라고요. 야, 우리는 넓은 예배당 하나 달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넓은 예배당 하나를 안 주고 잔잔한 숙소를 오피스텔 뭐 15평, 20평 그런 숙소를 26개를 임대해서 쓰게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넓은 예배당을 주지 않고 숙소를 주신 게 그게 우리에게 좋은 거래요. 자, 오늘 성경 말씀 마태복음 7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넓은 예배당 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피스텔 26개를 주시면서 이게 좋은 거였어요. 왜 그게 좋은 걸까요?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닌데.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잔잔한 오피스텔 26개를 주시면서 좋은 걸 줬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까요? 그때 시대로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으로부터 십몇 년 전에. 그때는 우리가 모두 가족이 다 같이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아내 혼자 나와 있든지 남편 혼자 나와 있든지 온 가족이 생이별을 했고 그 당시에는 한국에 나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브로커에게 천만 원씩 돈을 주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한국에 나옵니다. 그래서 한국에 나와서 일을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빚 갚는 거예요. 그래서 빚 갚기 위해서 우리 동포들은, 우리 성도들은 옷 하나 천 원짜리 이상 새 옷을 사 입지를 못하고요. 30분 이상 되는 거리도 버스 타는 버스비 아까워서 걸어 다녔어요. 근데 내 집 잡고 숙소를 잡으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듭니까?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있고 저렴하게 있을 수 있는 숙소가 필요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이 많은 동포들의 가장 필요한 것을 우리 교회에서 채워주기를 원하셔서 잔잔한 숙소를 그렇게 많이 마련해 주셔가지고 우리 많은 동포들이 그 숙소에 와서 거주하고 일자리가 바뀌면 오시고 손 다치고 발 다치면 오셔가지고 거주하시고 그러면서 굉장히 막 거기에는 대기조가 생겼어요. 너무 방은 적고 들어오고자 하시는 분들은 많고 해서 기다리시는 분들까지 다 계실 정도로 있었고요. 주말에는 예 그냥 주말 하루 쉬는데 집 잡기가 뭐 하니까 거기 오셔가지고 예 하룻밤 주무시고 그러니까 그 토요일날 모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우리는 토요일날 찬양하고 또한 자 우리 성경 공부합시다 하니까 모여서 성경 공부해 주시더라고요. 신앙 기초반, 신앙 중급반, 무슨 큐티반 이래서 너무나 많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예 지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숙소에 왔으니까 우리 교회 숙소니까 교회에서 하는 대로 따르는 게 예의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들어야 됐고 사랑의 집 열기를 했어야 됐고 토요일날 오후에 찬양을 했어야 됐고 예, 복음 기초를 배웠어야 되고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숙소를 예, 동포들에게 여는 거였습니다. 넓은 예배당보다 더 빨리 우리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은 숙소를 제공하는 것이고 거기에 와서 거주하면서 복음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우리는 넓은 예배당 주세요 했는데 하나님 숙소를 주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헤아리시고 10년 후, 20년 후, 100년 후, 1000년 후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좁은 소견으로 생각하는 것 이상의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기도하는데 다른 거 주세요? 그게 더 좋은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게 있어요. 왜냐면 어느 성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이 예배당이 너무 꾸질꾸질해가지고 새신자를 못 데리고 와요. 야 새신자 데리고 오면 앉아야 돼요. 옆에 부딪히죠. 저는 생각도 안 하고 살았는데 근데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그 예배당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아 하나님 나도요 좀 번듯한 예배당을 가진 목사가 되고 싶어요. 이건 내 얼굴 민망한 게 일이 아니에요. 아우 한중 사는 게 한번 예배당 사진 찍어가지고 올리면은 멋있고 아름답고 막 풍성해서 나 거기 목사야 이 얘기하고 한번 하고 싶어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기도하면서 제가 그 마음을 발견했어요. 저는 그 마음이 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넓은 예배당을 달라는 거 하나님 앞에 좋은 거잖아요. 그게 뭐가 죄예요. 그래서 그게 합당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기도하면서 생각했더니 그 넓은 예배당을 달라고 기도하는 동기가 내 얼굴 세우고 싶어서
나 이렇게 멋진 예배당을 계속 사역하는 목사요 이 말을 하고 싶은 그 마음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른 주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주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 예배당이 넓은 예배당이 필요한 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야 돼. 내 자랑이 되려고 내 얼굴 세우려고 그 필요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회개하고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시잖아요, 그죠? 야고보서 4장 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동기도 굉장히 철저하게 진실로 진심으로 살펴봐야 돼요. 내가 나를 속인다고요. 내가 좋은 걸 얻기 위해서 내 마음을 살짝 감추고 감출 때가 있어요. 저도 그렇잖아요. 내가 말안 하면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은 아시죠? 근데 넓은 예배당 달라는 게 뭐가 죄예요? 좋은 일이잖아요. 겉으로는 번들어하고 좋은 일인 것 같지만 내 마음 속에 나만 아는 죄악된 동기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동기를 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바로 회개하셔야 돼요. 저도 이 말씀을 아니까 바로 공개적으로 제가 고백하고 회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마음이 싹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야, 하나님 이제 용서해 주셨다 생각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할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자, 요한일서 5장 14절 오늘 본문이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자, 어떻게 구하래요? 주님의 뜻대로 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구해도 주님의 뜻과 맞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신데요. 자, 15절 연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이 다 들으신대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안 들으셨나 봐, 막 이러잖아요. 아니요. 반드시 들으신대요.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대요. 그런데요, 14절에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요? 누구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구해야지 응답하시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이것이 주님의 뜻인지 저것이 주님의 뜻인지 우리가 알수 있습니까?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조건 기도하세요. 무조건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원하는 거 있죠? 달라고 하십시오. 하나님 뜻에 맞으면 주실 것이고 안 맞으면 안줄 거잖아요. 빨리 응답이 안 되면 내가 깨달으면 되잖아. 아, 이게 하나님 뜻과 다른가 보다. 하나님 때가 안 되었나 보다. 더 기도해야, 기도를 놓지 마세요. 끝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내 뜻이 하나님 뜻에 맞지 않으면 내 뜻을 하나님 뜻에 맞게 바꾸어 주세요.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는 나를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신다고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그래서 기도하면 그 성령께서 내 기도를 바꾸어 주십니다. 저도 이제 넓은 예배당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또그 당시에는 이렇게 잔잔한 오피스텔을 주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할 일은 되게 많지만 또 이해는 하는데 또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은 종합센터를 건립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뭐 행정사도 필요하죠. 의료진도 필요하죠. 우리가 한국에서 편안하게 거주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우리 성도들 보니까 뭐 예배가 결혼을 하는데 예식장에 가는데 주일날 예식을 하고 또 예식장 빌리는 게 너무 비싼 돈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마음에 우리가 넓은 예배당을 크게 지어가지고 토요일만 되면 예식장으로도 쓰고 또한 행정사무소도 대여를 해가지고 행정사들이 여기 와서 다 있으면 우리 성도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행정 일도 하고 의료도 하고 뭐도 하고 이곳에서 다할수 있는 원스텝 시스템 종합센터를 건립하게 해주세요. 그 생각을 내가 기도를 하고 또 기도 제목으로 적은 적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안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 뜻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니면 어때요?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종합센터가 필요하면은 1000평 이상의 땅이 필요해서 뭐 독산동이고 여기 온수역까지 와봤습니다. 그리고 만민중앙교회 옆에 큰 공터가 있는데 거기까지 다니면서 온데 이제 막 연결을 해가지고 넓은 땅을 우리가 사야 된다고 그렇게 다녔는데도 감동되는 게 없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없었어요.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야,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우리가 원하는 여기에 관심이 없구나.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이제 기도를 또 했죠. 계속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성도가 진정한 성도가 되어서 진짜 제자로 양성되는 거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때 이제 제가 눈이 좀 아픈 때인데, 눈이 이제 아프면서 막 열심히 달려오던 그때를 이제 다 잠깐 쉬면서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제가 왜 눈이 아플까요? 하나님, 제가 뭘 할까요? 하면서 이제 내가 생각했던 모든 계획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묻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더욱더 훈련된 제자를 양성하라. 그리고 진짜로 예수를 믿는 진짜 성도를 양성하라. 사실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계셨잖아요. 숙소 때문에 와서는 여기서 주무시고 계시다가 중국 가서 내가 언제 예수 믿었냐고 놀러 갔지. 뭐 이런 분들 많이 계셨잖아요. 그래도 저는 한번 왔다 가는 그게 어딥니까? 중국 같으면은 교회를 갈 수도 없는 그런 형편인데 우리 교회를 그렇게 왔다는 것만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새신자에 집중을 하고 사역을 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자, 이 정도 됐으니까 10여 년, 20년 가까이 이렇게 새신자 전도에 집중해서 그리고 말씀으로 양육했으니까 이제는 그 양육된 성도들을 더욱 훈련하고 더욱 제자로 양성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전도자 훈련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이제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많은 성도들이 올 수가 없었고 오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작은 목자 바나바 이렇게 하면서 제자 양성에 굉장히 힘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 앞에 주님, 그래요. 우리가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 정말 이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동포들이 한국에 나와서 편안하게 거주하는 건 너무 원하시고, 원하셔요. 그리고 건강하게 거주하시고 필요한 것을 우리 교회가 너무나 아낌없이 제공하는 거 기뻐하셨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성도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성도들을 이제는 예, 진짜 성도로 양육하라. 제자로 양육하라. 이분들이 나가면 그냥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만나기만 하면 전도하고 싶고, 주일이 되면은 교회 오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런 성도를 양육하는 데 중점을 두라는 이 말씀을 받고 봤더니, 천평이 필요가 없어. 조그만 성전 하나 있으면 되겠더라고요. 지금까지는 너무나 넓은 성전을 원해서 달라고 하다 보니 못했는데, 그래서 주님, 주님, 조그만 성전 좋습니다. 우리 성도들, 그렇게 많이 모일 수 없는 자리라도 괜찮습니다. 저희들이 모여서 말씀으로 하나 되고, 예배,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장소, 저희들이 찾겠습니다. 하고 생각을 하면서 왔더니, 여기 이 자리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그 아파트 상가죠. 저이 편한 세상 아파트가 세운 지가 2년 정도 됐습니다. 지금 3년 되어 가는데요. 근데 여기를 이제 마트를 주려고 이렇게 넓은 곳을 비워놨는데 2년 동안 들어오는 데가 없어가지고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나온 이 대금보다 4분의 1로 값이 내려가서 이제 나와 있는 거를 저희들이 보고 계약하고 잔금을 치르고 이 건축을 하는데도 건축비가 참 많이 드는데 또한 하나님께서 어떤 은행의 직원의 마음을 만져주셔가지고 이거 잔금 치르고 건축하는 데까지 하나도 부족함이 없도록 다 이렇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을 주신 것이 분명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우리한테 알려주시잖아요. 그죠? 진심으로 신앙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시간 나면 오는 게 아니라 주님을 제일로 놓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오늘 제가 뭘 할까요?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지금 오늘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까요? 를 생각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해서 이 자리를 주셨다는 주님의 뜻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면 주십니다. 어떤 것이 주님의 뜻인지 모를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무조건 기도하십시오. 자,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넓은 예배당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 다 드리는 예배당 달라고 지금 보면 15년이 넘은 것 같아요.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안 주면 안 주는 게 좋은 거예요. 나한테. 다른 걸 주시면 그 다른 게 좋은 거라는 거죠. 예, 그것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요. 제가 개척할 때 기도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교회를 개척할 수 있습니까? 자신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6장 8절 개척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처음 교회를 시작했을 때 하나도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걱정이 안 됐어요. 무슨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겠습니까? 말로 할수 없는 숱한 사연들이 많았고 장애물이 많았고, 근데 그런 걸 하나하나 걸어오면서도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나, 나 힘들어 안 해, 이 생각 한 번도 안 하시고 안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작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한중사랑교회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흥 발전시켜 줄이라고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준비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무조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